다기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프리티다에게서 품어가지고 온 요 할로윈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분갈이 전 케어를 해놓고 분갈이를 빨리 못할 것 같다 했었는데 어제하고 오늘 분갈이를 합니다. 요 녀석은 뿌리가 진짜 예쁘게 지금 잘 나있어요. 에오니움 다육이가 요즘에 철화, 대풍, 군생 인기가 되게 많은데 요 녀석은 가성비도 좋고 키우기도 수월하고 가격이 무엇보다 착해서 예쁘기는 또 되게 예뻐요. 그리고 한몸이고 한몸이어서 아 네네네 네 뿌리를 에오니온 뿌리는 약간 조금 뻣뻣해요. 약간 뭐 보통 다육들이 요 여리여리한 뿌리를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에오니움 애기들은 목질화가, 그러니까 법사 종류들 빼면은 이제 목질화가 좀 잘 되고 되게 뻣뻣해지는데 뿌리도 얘네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공기 뿌리를 보면은 나중에 진짜 그 공기 뿌리가 얼마나 뻣인지 몰라요. 뻣뻣한 공기 뿌리들이 내려옵니다. 속상하다.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거 가격이 9,000원이었어요. 갖고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괜찮은 가격에 에온이요. 요 화분은 우리 프리티다육에서 가격이 5,000원에 판매가 돼서 제가 여기에다가 미리네를 분갈이를 했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깔망 깔고 여기에다가 숯볼을 조금만 넣을게요. 숯볼을, 이 숯볼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과습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싹 내보내주는데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 저는 진짜 되게 인상적이고 너무 좋았어. 화분의 앞뒤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예쁘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우 이쁘다,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수영이 진짜 너무 예쁜 아가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 프리티다육의 진짜 인기 그 분갈이 용품. 남쪽 지방은 분갈이를 진짜 겨울에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와, 미소토가 제가 촬영을 하러 가면은 정말 택배가 많이 일어나요. 미소토 지금 10kg 24,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미소토로 지금 분갈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소토를 세포나 우리 그 매니아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매니아님 닉네임은 아, 배달해 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본동 매니아님이 오셨어요. 매니아님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촬영하니까 우리 매니아님은 제가 촬영하면 그 한마디도 못한다는 걸 아셔서 조용조용히 다니세요. 근데 내가 뭔지 아는 척 하니까 깜짝 놀라네요. 내가. 아, 이 매니아님은요 제가 예전에 그 다육이 화분 딸기공장 화분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했어도 거기에 당첨됐어. 제가 전화번호를 그렇게 저장해놔가지고 내가 이분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전화번호 닉네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전화번호 저장할 때 단순히 이름 말고 어떤 이벤트들을 거기다가 간략하게 써놓거든요. 저만 아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기가 쉬워요. 저는 사무실 업무 할 때도 그렇게 해놔요. 그리고 상속등기면 상속등기, 이혼이면 이혼 이렇게. 근데 일은 안 하고 진상만 떨었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다가 그런 내용도 써놓습니다. 아 참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다. 예쁘죠? 네, 우리 사장님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경험이 없으면 누구에게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진상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그거는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직 경험이 없고 다육 세상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서 진상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모든 데서 젠틀하지 않겠구나. 나도 어딘가에 누군가한테는 내가 진상이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가 다육이를 처음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현혹되는 말을 해갖고 내 돈을 뜯어갈까. 전 진짜 그런 거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면 믿지를 않고, 진상처럼 따지고, 응? 비교하고, 어? 못 믿고 이랬겠죠? 지금은 어느 정도 아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또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소리가 뭔 소린가 아시게 될 겁니다. 암만 지금 얘기해줘도 모르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해봐야지만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할로윈 에어니움 스럭타, 여기 가성비 최고로 좋고 너무 예쁜 녀석입니다. 아, 3000% 그냥 엄청 빠졌다가도 냅다 수면으로 다시 올라오죠. 할로윈 철아, 아우 예쁘다. 진짜 가성비가 정말 좋은 다육이에요, 요 다육이가.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 하나, 아이고야, 하나 키우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진짜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언니하고, 프리티 다육이 작은 언니하고 미리네 이 화분에다 분갈이 했는데 화분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미리네, 예, 아니지, 이 할로윈 여기다 분갈이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할로윈을 저 이렇게, 뭐요 여기 얼굴 맞아? 얼굴이 제대로 다 안 보이네.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그 영양제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영양제가 없네. 잠시만요, 요래 보여드립니다. 스프레이는 균키를 살짝 뿌려줘야겠다. 아, 안 나온다 또. 맨날 안 나와. 이렇게 제가 할로윈 키우고 있는 녀석을 좀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영상 하겠습니다. 요 녀석이 제가 키우고 있는 할로윈입니다. 요 녀석이요, 원래는 더 큰 아가였는데 이 한쪽이 그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파먹은 거를 또 따로 키웠어요. 따로 키운 녀석은 어디 있는지 지금 못 찾겠네. 자, 요거는 제가 대략 한 4년 정도 키운 할로윈이고, 요 할로윈 쳐다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뻐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할로윈 지금은 갈색처럼 이렇게 갈색 빛감이 나지만 나중에는 요런 색감, 게다가 색이 들어오면 진짜 또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할로윈은 제가 키워보고, 아, 얘가 진짜 예쁘다,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키우게, 다시 키우게 되면 얘는 지금 다시 또 키워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에요, 에오늄 애기들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있고, 또 한번 에오늄의 붐이 불어갖고 요런 아가들 지금 이렇게 키우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할로윈 철화는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작은 소품으로 이렇게 키우기에 딱 좋은 사이즈로 지금 입고가 되었죠. 보통 에오니엄이 목대가 굵게 이렇게 막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서 사이즈 덩치가 이렇게 큰 애들이 있거든요. 키핑장에서는 이런 게 괜찮지만 베란다에서는 작은 사이즈 아가들 괜찮죠? 할로윈 철화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 저 이쪽으로 얼른 갈까요? 자,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